튀는 부도리가 튀기면서 티디딕 튀겨 튀기는 부도리가 튀기면서 티디딕 튀겨 튀기는 부도리가 튀기면서 티디딕 튀겨 네, 튀기는 그래서 뭐예요? 튀김자입니다. 이 튀김자를 일반 문헌이나 또 가르치는 분들은 이걸 갈고리 표지 골 장지장 그렇게 쓰나마나해서는 안됩니다. 이거는 튀김자예요. 갈고리라고 하는 것은 아랫부분이 둥글어요. 이 갈고리 표지 골이라고 말하고 장지장자라고 말하는 이거는 튀기는 모양 아닙니까? 두 글자는 정확하게 다릅니다. 엄연히 두 오돌이가 그랬어요. 오른점 두 개를 찍었습니다. 두 오돌이라고 해야 됩니다. 이 두 오돌이 역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얼음빙이라고 말하는데 어허 엄연히 따로 얼음빙 이수변자가 있잖아요. 그건 오른점에다가 치킴이라고 하는 획수가 들어가가지고 있는 거예요. 따로 얼음빙 이수변이 어떻게 이게 얼음빙입니까? 오른점이 두 개 있는 것이니까 두 오돌이 짜지요. 이렇게 그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아직까지도 한자에 이게 구분을 못 짓는 것은 그냥 부수 중심의 한자를 익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획수 중심의 한자를 익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. 아무튼요. 튀김과 두 오돌이를 합친 글자가 티디딕 튀겨자입니다. 그 숱한 많은 한자 중에서도 이 티디딕 튀겨자가 없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튀김자와 두 오돌이자를 합친 글자가 티디딕 튀겨자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자는 거죠.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쥐서 같은 그 글자 이런 것들을 익힐 때 아 이거는 티디딕 튀겨 획수 비슷한 이런 글자였지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튀기는 두 오돌이가 튀기면서 티디딕 튀겨 이렇게 음률을 리드미컬하게 읊어드리는 것은 티디딕 튀겨자를 이루고 있는 튀김이라고 하는 획수와 두 오돌이라고 하는 글자를 합쳐서 티디딕 튀기가 된다는 것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느껴라 해서 읊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